8번 갑니다. shoe box size device. 신발 박스 사이즈의 장치가 있어요. 장치. 자, called 불리는 장치인데요. mobile track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장치 설명을 하나 봐. has been developed. 아, 개발되었습니다. 이 동사. 주어는 device죠. 그러니까 mobile track이 개발되었어요. where to detect radio station. 라디오 스테이션을 탐지하기 위해서야. 방송국이죠. 라디오 방송국을 찾기 위해서. 자, 어떤 라디오 방송국이냐면 you receive in your car. in your car니까. 너의 차 안에 있는 수신기가 is tuned to. tune은 이게 맞추다야. 맞춰진 스테이션이지. 지금 보니까 여기는 대신 뭐예요? is tune 해가지고 여기 to 다음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관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죠? 문법이 아니니까 일단 내용 위주로 다시 자 as you arrive at a shopping center 쇼핑센터에 도착을 했을 때 또는 concert parking lot or mall 여기까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크게 넘고요 자 네가 쇼핑센터나 콘서트 파킹랏이나 몰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조종을 했던 네가 리시버가 조종을 했던 방송국을 찾기 위해서 개발이 됐대요. 말을 길게 썼어. 다시 그러면 핵심은 얘가 개발이 됐다. 모바일 트랙이라는 게 얘는 뭐 하는 거다? 라디오 스테이션을 찾는 거다. 수신기가. 그치? 장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 설명. 다른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은 크리티사이즈 비판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그 기술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그 방송국 찾는, 라디오 방송국 찾는 수신 장비죠. 뭐라고 비판했냐면 invasion of privacy야. 사생활을 침입하는 거잖아. 사생활 침해다. 그 수신 장치가. 사생활 침해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새로운 문제네.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나 봐. It does not record. 그것은 your conversation. 너의 대화를 record. 기록하다, 녹음하다. 그것은 기술이겠죠. 기술인가 위에 있는 mobile track이라는 거. 너의 대화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Any other automobiles or personal information. 어떤 다른 자동차나 개인 정보, 이런 거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뒤에 나왔네. 자, 그러나, however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얘는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너의 대화나,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나 개인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비판했잖아. 사생활 침해다라고 비판했는데 너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진 않는 녹음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거야. 됐니? 그래놓고 뒤에는 뭐가 보이냐면 just 이렇게 나와요. just station 단지 station 방송국을 기록한다. 자, to부터요. 가로묻고 앞에 있는 쭉 갑니다. 너가 have a tune in. 네가 맞춘 방송국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 또 나왔네요. 다시 볼게요. not A but B 구조고요. not A but B. 자, 요거 이제 but 대신에 다른 걸쓸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아예 not만 써주고요. not만 써주고 뒤에는 just로 바꿨어. 요거를 just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장치는 요 A가 해당하는 게 요, conversation, 자동차, 개인정보 이거를 기록하진 않아요. 뭐만 기록한다고? 단지 뭐
방송국만.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왔다. 읽어주시면 된다, 이게.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이제 to which가 나왔어, to which. to which 나왔죠? to which는 뭔데? 전서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해야 된다, 완전. 완전 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라. 틀리기 좋다. to which니까 완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면, you have, 자, have, turned in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in밖에 없으니까 여기 목적 없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맞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불완전한데라는 느낌으로 간다. 틀린 거야. 그래서 문제를 아마 안낸것 같은데. 자, 읽어주시면 돼. turn in. 이건 맞추다야. 그러면 turn in, 그러면 앞에 있는 스테이션을 가지고 올 거야. 자, 스테이션 안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스테이션에 맞추는 거죠. 스테이션에 맞추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to가 필요한 거예요. to. tune in to. 여기 to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to가 선행사랑 같이 들어간다고. to가 선행사랑 같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는 중간에? to하고 관계대명사. 이거 어렵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봐야 돼. 자, 됐습니다. 내용 위주로 하는 거니까 다시 갑니다. Such monitor system,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위에 있는 그 기술, 모바일 트랙이라는 거, already 이미 in use, 사용되고 있습니다. In number of major city. 자, a number of니까 많은, many, 되죠? 많은 주요 도시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빌 트랙이라는 그런 장비, 뭐 라디오 스테이션을 찾는 장비, 장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자, 정보들은, 정보는, 자, provide, 제공된 정보는 is a kind of a rating system. 일종의 rating system. rating system이라는 거는 어떤 등급 체계예요. 등급 체계. 등급을 매기는 건가? 제공되는 정보가. 자, 보세요. 뒤에. station in, 자,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이 can tell,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tell, 혼자 쓰였을 때 말하다, 구분하다. 뭐를, which has the largest audience. 어떤 것이 가장 큰 청중을 가지고 있는지. 자, 봐봐라. 여기 위치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의문사죠. 그러니까 어떤 것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떤 것. 여기서 어떤 것이라 하면 방송국이지. 방송국. 어떤 방송국이 가장 큰 청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야. 뭐가? 방송국.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 자, at a particular time, 어떤 특정 시간에. 자, 이걸 말해주고요. and, 그리고 what kind of music or program. 어떤 종류의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are listening to, 듣고 있는지. at any particular moment, 어떤 특정 순간에. 그럼 목적어, 텔의 목적어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 하나, 요게 A고요. 여기서부터 what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B야. 됐네? X가 요 탭이지. 자, 그럼 일단 문법 문제 다시 확인합니다. 지우고요.
뒤에 것만 다시. 자, 비문장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얘가 주어죠. Station, can tell, 목적 동사죠. 그 다음에 which, 여기서 묶고, 그 다음에 what, 여기서 묶고. 이거 다 뭐야? 목적어, 목적어야.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한 것 같은데? 오,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냐면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뒤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 뭐 넣어봐?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선행사.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 아, 어떤 그 등급 시스템에 의해서 스테이션은 방송국들이, 자, 어떤 방송이 더, 어떤 방송국이 더 청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대요. 뭐 시스템으로 by 시스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치사구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간다면, 자,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렇지, by which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되나요? 자, 그런 정보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To broadcaster에게. 그런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그죠? 이런 레이팅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위에서 제공된 정보죠. 이게 등급, 이게 등급을 이렇게 평가한 정보들. 귀중합니다.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냐? Want to convince advertiser. 광고주들에게 convince, 설득하고 싶어 하는 방송국이지. 뭐라고 설득하냐면, that they have a largest market share and they are providing a content people desire. 그게 다 보이겠네. 자, 다시 볼게요. 광고주들 convince. 사람 tha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설득하는, 광고주들에게 설득하는 거야. 뭐라고? 아,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말이야. 큰 마켓쇼를 가지고 있다. 큰 마켓쇼. 여기 데이라는 거야. 방송국이지. SBS요. SBS. 야, 우리가 말이야. 큰 마켓 시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SBS를 많이 본단 말이야. 그리고요, 우리 SBS가 말이야, 컨텐츠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야.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드라마 있잖아. 수목드라마. 오케이? 별그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라고 광고주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방송국에게 가치가 있죠. 그런 정보를 본대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 첫 번째, 뭐, 이렇게. 큰, 가장 많이 보는 방송국이 어느 거다? SBS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또 뭐다? 음악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지, 누가 방송국 사람들한테. 되나요? 올라갈게요.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모바일 트랙이라는 장비에 대한 얘기. 트랙이라는 장비에 대한 얘기. 그럼 이 장비의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의미인데 뭐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면 가치가 있대요? 가치가 있다. 연사생활 측면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가 있는데 주로 뭐 하는 거냐면 라디오 방송국을 찾는 거죠. 라디오 방송국을 찾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정보들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청중이 많은 방송이 뭐냐? 그리고 어떤 프로를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등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국들 입장에서는 이 모바일 트랙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는 광고주를 모아야 되는, 광고를 끌어 모아야 되는데. 광고주가 이런 정보를 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해주면 광고주들이 좋아할 테니까. 됐나요? 간단하게 모빌 트랙의 용도랑 같이 되십니다.